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묘생이죠. 토끼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살 되시는 김효생분들, 어머, 김효생분들이 벌써 23살 되시네. 신축년에는 몸과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열리는 해운입니다. 자, 여자분들은 취업이나 새로운 일에 정신없이 매달려서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평생 직장의 운도 이분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살 되시는 김효생분들 힘내시고 신축년에는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살 정묘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직장인들 또 이동 문제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웬만하면 한우물을 타시는 게 좋고요. 움직이셔도 상반기에는 음력으로 2월, 3월 지나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어디에서나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 열리시는 시기이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기가 좀 편해지실 거고요. 이제 바빠지셔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하실 겁니다. 자,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시고 지나온 세월이 있으시죠, 이분들한테는. 이것이 바탕이 돼서 창업을 하든 직장을 옮기든 아마 대박 나실 걸로 보입니다. 자, 47살 또 을묘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이 경자년에 참 2020년도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갑자기 금전고생. 또 벌어도 어디 갔는지 허덕이셨어야 되고 이 문제 저 문제 엉키는 문제들이 좀 많았죠. 2020년 1년 신축년에 운엔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결정하실 일이 상반기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이 결정하실 일 상반기에 있으실 건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새로 투자하는 일이나 이미 또 직업을 바꾸신 분들 신축년엔 하시던 일에 새로운 문서운도 있으시니 재수 많이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59살 개묘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몸수도 많이 좋아지실 거고 집안에 경사도 보이고요. 꽃이 피는 이제는 기운이 강해요. 다만 사람 관계든 사업이든 끊을 건 끊으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셔. 이분들이 쉽진 않겠지만 아닌 것은 정리를 하셔야 좋은 기운 받으시고 그동안 5년, 6년 안 좋으셨던 기운 바꾸실 수 이제는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에 9살 12수가 보이니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1살 신묘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71살 되시는 신묘생분들 신축년 상반기에 결정을 하셔서 오래된 문서 하반기에 나누어주고 하반기에 나누어주고 복을 받으시라는 이게 운이시라고요. 그러면 약간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랫사람들을 자손들한테 네, 조금 이렇게 베푸시라는 얘기죠. 그쵸? 네. 미리 주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아끼는 습관이 있고 막내 거를 꺼내서 보여주지 않으려는 성향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상반기에 오래된 문서 하반기에 나누어 주시면 그만한 복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축년 토끼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